선생님들, 아까 여기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이거를 외울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6교 외워야 될게 많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들이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달 사이에 공부를 따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판가름이 팍 나요. 왜? 이,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캐를 그려놓고, 아, 이게 이하캐구나. 이하체인데, 이것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하체에 속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체에다가 여기에 묘축해라는 글자와 유미사라는 글자와 이 진토라는 글자를 붙이니까 이것이 손이 되고 이것이 간이 되고 이런 걸 외우기가 힘들어. 선생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 그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요거를 하루 사이에 다 외웠거든요. 64캐를 내가 하루 사이에 다 외웠다고. 요걸. 내가. 아니, 저는 그 핏줄이 있기 때문에, 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네. 나는 이런 걸 외우는 거를 하루 만에 다 외웠어. 하루 만에. 64캐를. 64캐 명하고 이런 걸 하루 만에 다 외웠다니까.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6교는 잘 들어오는데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들어와. 명리도 기본적인 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게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요 도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도표.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도표를 가지고서 딱딱 갖다가 대입만 하면은 이런 게 착착착 나와요. 무슨 캐인지 이런 거. 그래, 요런 걸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나눠줄 건데 이거를 축자 사자 챙기셔야 돼요, 대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이것만 들고 다니면 지금서부터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한 달간 교육 시간에 농땡이 피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대신 이거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요런 거는 6교는 외워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알겠어요? 처음에 외워야 될게 많은데, 제가 그 외우는 방법을 내 혼자 습득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 64캐 명도 외울 필요도 없어. 알겠어요? 64캐 명도 외울 필요도 없고, 이게 어려우면은 나중에 이제 요만한 도표 그리는 방법 이렇게 알려줄 건데요. 그 도표만 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이것도 보기 싫으면. 그것만 들고 다니면 다할수 있게끔 제가 가르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은 많고, 천천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 6교점 배워가지고 고수 되셔야 돼, 고수. 제일 이 명리학자들 중에서 불쌍하신 분들이 뭐냐? 안 되는 철학관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바로 철학 배워. 카운셀링은 뭐 하는 거? 남의 운명, 내 운명도 못 보면서 남의 운명 본다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안 되죠? 네. 안 되는 철학관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안 되면 뭐요? 집어쳐. 다른 거 하든지. 제가 이 서울 먼 거리에서 울산까지 왜 내려왔겠어요? 네? 서울도 돈 됐습니다. 근데 점사가 최고 울산이 좋게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울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의를 선생님께서 다 나온다는 네? 말씀이에요. 강의를 보고 내려오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보시고. 그렇죠. 그럼 오늘 손님이 몇명올 것만 딱 짚을 수 있어요? 아까 정확하게는 찝을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내 바라는 만큼의 금전이 벌리겠다, 안 벌리겠다는 알수 있죠.
충분히. 사람 수보다 금. 그렇지. 알 수 있고. 예. 그럼 한 5만 원 벌 것 같은데 그게 다 잡아버리면 아니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오늘은 8만 원이 벌리겠다 하면 8만 원이 벌리는 거고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까 산에 약초나 캐러 가자 그러면 싸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대운이 흐르는 게요. 명리에서 나오는 거나 이거나. 아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럼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점치는 것은 6규점으로 쳐야 된다니까. 그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저는 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하룻밤 잠자면 꿈속에서 이게 딱딱딱 나타나는 게 있어서 오늘 손님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걸 알지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점을 쳐봐요. 점을 오늘 손님이 있겠나 없겠나 그래 그런 걸 하는데 자부지간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요 도표는 나중에 이제 하는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딱 해서 코팅해 가지고 딱 드릴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코팅 같은 거는 이제 다 알아서 막, 이거 우리 어떤 제자분이 해준 건데, 좌우지간, 이 육효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철학관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겁니다. 그 왜 그래? 점을 못 찾아요, 점을. 자기 점도 못 치면서 뭐 남의 점을 친다고 앉아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점을 배운다는 것은, 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내 앞길도 못 열면서 남을 평락하고 사는 사람이 뭐하냐 이거야. 다 그럽니다. 속된 말로. 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 중도 제 머리 깎고 요즘. 예? 그래 자기 앞니를 자기가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역학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있어서 아까 내가 그 안 되는 철학관에 앉아있는 사람 욕했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도 그게 얼마나 운이 안 좋으면 그런 데 앉아있었겠어요. 그죠? 이해해야 돼요. 그것도. 그쵸? 얼마나 운이 안 좋으면 그런 데 앉아있겠냐고. 근데 최소한 내 앞가림이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돼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기 도리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저번에 이, 얘기해도 되죠? 네. 이 선생님이 대구 한의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제 오셨다고. 근데 창원에 가겠다, 창원. 창원에서 이벤트 다니셨단 말이야. 근데 부산에서 뭐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어디 뭐 부산에 가야 되는데 안 가실라 그러잖아. 근데 점을 쳐가지고 내가 막 강력히 밀어붙였죠. 부산 가라고. 그러니까 성공하셔서 지금 여기 부산에 어디 한 모처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아주 상당히 잘 나가시고 있죠. 이게 예. 자기 점을 자기가 치고서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운이 나쁘면 뭘 바꿔야 돼요? 예? 환경을 바꾸죠. 환경. 그래, 운 나쁜 놈들 보고 뭐라는 거야? 이사 가라 그러는 거야, 이사 가라. 무조건. 그죠? 환경을 바꾸잖아. 그러면 또 여자들 같은 게 운 나쁘면 뭐 바꾸면 돼? 남편 바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운 나쁘면은, 여자들은 운 나쁘면 남편 바꾸고, 예? 네? 남자 운 나쁘면 여자 바꾸고, 그죠? 거기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사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사주 명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살고 어떤 환경에 가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 운 되게 안 되거든 자리를 확 바꾸라 그래요. 자리 바꾸라. 그래 철학관도 안 되거든 자리를 되는 대로 바꿔서 가면 되잖아요. 돈 없다고 해가지고 매일 구석쟁이에서 살지 말고. 그래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살아야 될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역학자들 잘 살아야 돼요. 사기를 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치? 왜? 역학자니까. 카운셀링을 인생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고 잘 살아야 된다고. 안 되게 살지 말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점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거 해가지고 뭐 돈 벌겠다. 이건 차후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 운이 닥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운이 닥친 건 피할 수 없어. 내가 주식을 가끔 가다 하다가 이제 주식점을 딱 쳤는데, 하루는 그 자식을 무진장 혼내키는 그런 쾌가 나오더라고. 손병관이, 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 점치면서 이제 배우겠지만, 손이 변해서 관으로 간다든가, 이 관이 변해서 손으로 간다든가, 손이 변해서 관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999 중으로 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의 문제가 생겨. 그래, 이런 점을 내가 얻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현명하게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아들들을 앉혀놓고서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일진이 불길하니 너희들 각별히 몸조심해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만 이놈의 자식이 전화세를 15만원 나오게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혼내키지 않고 그냥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만 이놈이 딱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친구가 더 좋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매 맞았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점을 쳤는데 이런 점이 또 나온 거야. 이런 점이.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이런 점 나와가지고 자식을 혼냈으니까 각별히 조심할 거 아니에요. 또 안 혼내키려고. 그랬더니만 또 이날은 지 삼촌한테 매 맞아요. 혼나서. 그래, 사람이 닥친 운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배우고서 피흉치기를 한다 그러지만 피흉치기는 없다. 닥친 일은 닥쳐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무진장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여자 잘한다고 네 남편 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고 막 둘이서 같이 욕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욕 되게 했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역학자들은 또 조심해야 될 또 사항 중에 하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좌우전 이 점이라는 것은 닥친 운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골마 터질 일들은 뭐요? 골마 터지게 나비두는 거예요. 그게. 그래, 부부싸움하는 놈들 절대 말리지 마. 알았죠? 그 싸움이 터질 때까지 터져야지 다 일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 운명이라는 건 반드시 있고 틀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 점을 치고서 수긍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거기에 적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짜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점을 배우면은, 예, 빨리 점 배우시는 분들은 한 달만 저한테 점을 배우면 일반적인 자기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달만 배우면 돼. 명리 배우신 분들은. 여기 선생님들 명리만 일단 육친만 붙이면 돼. 육친. 육친만 붙이고 월과 일을 대조할 줄만 하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유금이라는 글자가 세요가 된다면 6월 달에 병우일날 점을 치는 거 하고 6월 달에 병술일날 점을 치는 거 하고는 이 유금의 강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날은 금금이 되죠. 그리고 하극금이 되잖아. 그래, 이런 걸 보고 일생일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 이런 걸 보고 6월달 병술일날 점치면 이생이 되는 거야. 이생. 그러면 이생이 좋아요? 일생일극이 좋아요? 이생이 좋은 거지. 이생. 그러면은 이게 남편 점을 쳤다. 그럼 남편이 힘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걸 보고 일이, 남편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5월달 을사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 남편이 어때? 월가일로부터. 예. 바보 같은 놈이죠. 바보 같은 놈. 예? 그러니까 남편 일이 참 어렵게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간단해, 간단해. 육효점이. 그럼 일생일극은 반반입니까? 일생일극은 이제 또 다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 월을 가지고는 현재를 뜻하고 일 가지고는 미래를 뜻하는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남편 잘 나가지만 조금 있으면 어려워지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명리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안 좋으냐? 5월 달에 안 좋겠다 이렇게. 5월 달이 몇 월 며칠이냐? 어? 양력 6월 한 6일서부터 7월 6일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때 안 좋다 이렇게 딱딱 찍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죠? 어떤 놈의 자식이 자기 취업을 하겠대. 취직을 하겠대. 취직. 그래가지고 딱 점을 쳐보니까 이놈이 이 관성이란 글자가 이랬다면 이렇게 됐어요. 관성이란 글자가 취업점을 물었을 땐 관이 용신이거든요. 근데 관이 진술충으로 깨졌잖아. 월파를 맞았잖아. 이렇게 월로부터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 월달 내에는 모든 일이 다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이놈이 언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진월은 몇 월 달,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5일부터 5월 4일이나 6일, 5일까지 갈걸요, 아마? 그래, 그럴 때 만세를 딱 보고, 너는 지금 취업이 몇 월 며칠 날, 5월 6일에 되겠다. 딱 찍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찍어본 거는요, 한 6개월 전에, 6개월 뒤에 일어날 지 애인이 언제 만나는가를 물었는데, 내가 너는 6개월 뒤에 몇 월 며칠 날 만날 거였는데, 그날 딱 만났어, 진짜.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왔더라. 이게 몇 월 며칠 날 만난다는데 그날 딱 만난 거예요. 며칠 날 만난 11시 20분에 만났대. 밤 11시 20분에.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넘어가지 않고 그래. 이런 것도 선생님 점치다 보면 그 사람은 2월 달에 죽습니다 이랬는데 이를테면 다음 달이 내일이 신월이야, 내일이. 그러면 오늘 죽어요. 진짜로 그래. 그 효연 선생님이 옛날 친점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시어머니 언제 죽는다는데, 2월 달에 죽는다는데, 2월, 내일이 신월인데, 내일만 넘어가면 사는데, 오늘 저녁에 탁 죽더라니까, 이렇게. 점은 이렇게 아주 오묘합니다. 근데 맞을 때는 이렇게 100% 잘 맞겠죠? 대신 또 뭐가 있어? 안 맞을 땐 100% 틀려, 100%. 그래, 점사를 쳤을 때, 물론 그네들이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차가, 어떨 때 뭐 한 이틀 정도 오차가 나가지고 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며칠 뒤에 뵙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들으면 난 기분 나빠요. 왜 그래? 점이라는 것은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오차가. 물론 명리식으로 본다면 2-3일 착오가 있으면 그건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육효점이라는 건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찍으면 그날 딱딱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 이거는 일 찍고 이러는 데는 이 육효점 따라올 거 없습니다. 시간 날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은 그런 거는 힘들어요. 시간 찍는 거는 오늘 일을 묻는다든가 이런 건 시간 찍을 수 있어요. 오늘 일. 오늘 누구? 비가 내리게. 그렇죠. 그런 거는 찍을 수 있는데 그 점이라는 것은 근거리일수록 더 잘 맞고 이 이사 뭐 저기 뭐 오늘 계약하러 오겠는데 계약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간 찍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뭐 몇 월 달에 나가겠어요 이런 거는 몇 월 달 며칠 몇 시 이런 거 못 찍어요. 오늘 지금 막 이 선생님이 나한테 오늘 놀러 온대 그러면은 아 몇 시에 오겠다 몇 분에 오겠다까지 찍을 수 있어요. 가끔 분도 찍어요. 분. 저분이 뭐 7시 40분부터 7시 50분 사이에 오겠다 이런 거 그런 걸 찍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시 하면은 이 자시가 몇 분이에요? 120분이잖아, 그죠? 그럼 120분은
우리가 12지지잖아, 12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12지지잖아.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11시 30분을 자시로 놓으면 11시 30분부터 40분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분으로 따지면 4분이 되는 거죠, 4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분까지 맞춰요. 몇 시 몇 분까지. 이런 거는 맞추는 게 상당히 난이한 거지.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맞추려다 보면은 정작 틀을 못 맞출 수가 있어, 틀을. 그래, 6교점이라는 것은 OX를 맞추는 게 장땡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 아무리 뭐 현 상황이 당신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백날 잘 맞춰도 소용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지금이 이제 술시잖아요, 술시. 그죠? 그러면 술시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청현 선생님이 묘유충을 맞았잖아. 그죠? 묘유충 맞았나?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유시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요런 걸 따질 때 이제 뭐 움직인다 이러면은 진분에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시에 이동이 된다든가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옮기는 게. 그래, 충 중에는 합할 때 응사가 일어나고, 합 중에는 충할 때 응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요? 연애를 열심히 하는 놈은 후드러 패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죠? 싸우는 놈들은 합의를 시켜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충캐가 나오면은 합할 때 일이 되는 거고, 합쾌가 나올 때는 충할 때 일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비실비실 되고 힘없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약을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일이 잘 안 되는데 언제쯤 잘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추월 뭐 갑자일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놈이 이제 남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남편이 일이 언제 잘 되겠어요? 이러면 언제 잘 되는 거야? 추월날 점쳤으니까. 다음 달이 뭐예요? 인월이잖아. 그러면 인월이 이놈이 힘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인월에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간단하죠? 그치? 이해 안 가요, 선생님? 이해 안 가요? 힘없는 놈이잖아. 남편이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이놈이 힘이 받을 때 일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인월에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 봐봐. 사주도 기본 틀이 좋은 놈들이 운이 좋아야지 잘 살지. 그래, 안 그래? 운 나쁘게, 사주 틀이 나쁜 놈의 자식이 운 좋아진다고 잘 사는 거 봤나요? 똑같아. 이놈이 인월이 돼서 잘 산다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혹시나 인월부터 조금 좋아지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서 뛰어내린 놈이 절망에서 빠지는 거야,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누구나 희망을 줄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내일 내가 가끔가다 이제 저도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내일 내가 한 거짓말이 탄로 날지라도 일단은 오늘은 즐겁게 해서 손님을 보내줘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네? 사실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해. 네?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 남편하고 남편이 술 너무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좋아지십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거짓말 쳐서 주니까 헤헤거리면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와요. 잊어버리고 또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보내는 거지. 사람의 자원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런 거 육효, 이 응기 구하는 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렇게.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보는 관점, 용신을 뭘로 정해서 보느냐. 그것은 이제 잘 보는 건데, 선생님들이
저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자부제가 묻히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 요것만 딱 띄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는 명리하신 분들은 다 알아먹어.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요? 자, 오늘은 첫날이고 제가 뭐 선생님들 육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업 나가는 건 아니니까 어느 거 하나하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먼 미래도 갈 수 있나요? 네. 미래사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적중률이 높고요. 미래사는 사실 적중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 거리. 근데 잘 맞추는 건 있죠. 내가 저놈과 잘 살까 이런 거.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런 거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궁합 이런 거. 그리고 이 육교가 또 좋은 게 뭐가 좋아요? 내가 여기 선생님들 사정을 몰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다 알 수 있잖아. 사주를 가지고서 뭐 궁합을 본다 그랬는데 이거 과연 잘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용신을 잘 정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신 보는 거 틀립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생년월일시를 모르면 틀리는 확률 그 생년월일시를 모르면서도 볼 수 있는 게 이 점이거든요. 점. 그래서 제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교점이 아니더라도 꼭 점 하나는 꼭 삼념하셔야 돼요. 명리하시는 분들. 점.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은 이제 다정하고요. 네. 그래서 대정수로 저 키를 뽑아가지고 하는 걸. 네, 대정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정수로 해가지고 육효로 변화해가지고 치는 점이 있어요. 확률이 좀 어떻습니까? 확률이 좀 떨어지죠. 네, 왜 떨어지냐면은 그것은 384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대정수가 틀린 게 왜 틀리냐면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내면 이렇게 1서부터 2까지 나오, 10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이 공부하신 분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 일간산 일간산 이태택 삼감수 사이야 오진내 육순풍 칠간산 5하고 7하고 같아요. 팔곤지 구건천 또 일간산 요게 구론하고 0은 그냥 이거 생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겹치죠? 그리고 거두절미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거두절미 이렇게 해서 또 틀리고 이런 그래서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그 사주를 있잖아요. 숫자로 바꿔가지고 육규로 점치는 방법이 있어. 그 정도를 아실 정도면 공부 많이 하신 건데 선생님 그렇게 공부까지 하는 건 네? 아니고요. 대정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이거는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엄청 떨어져요. 엄청. 네. 자 육효로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뭐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거의 한 30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30가지 정도로. 제일 보편적인 것이 이제 가택점, 집안의 평안점, 그리고 수명점, 오래 살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이사 매매점, 그리고 궁합점, 그리고 자손점, 그리고 하다못해 집에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기르는 것도 겸치면서 이 강아지 새끼가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욕 잘하죠, 새끼. 네. 그런 것도 점칠 수 있어요. 그래, 이 강아지가 돈이 될까? 잘 자랄까? 아니면 나한테 좋은가? 이런 것도 점칠 수 있고, 이 부적을 써가지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점칠 것이죠. 부적도. 선생님들 부적 써가지고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냥 무조건 부적 쓰라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래, 효과 있는 사람이나 부적발 받는 거지, 없는 사람 전혀 안 받거든.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기신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천시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내가 오늘, 소풍 갔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거. 또 하나 역학자들 불쌍한 거. 이놈들이 꼭 비 오는 날마다 야유회를 잡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역학하는 사람이? 돼, 안 돼요? 안
안 돼. 천시 모임이 천시. 왜 비 오는 날 날 잡아? 모임 같은 거를. 하늘을 읽어야지, 하늘을. 그래서 오늘 날씨가 덥겠다, 춥겠다. 우리 자손이 어디 도망갔는데 어느 방향에 숨어 있겠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문을 닫았는가 안 닫았는가. 그 의사가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걸 다 점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매매점은 아까도 여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6교점에서 매매점 맞추기가 최고 힘든 것 같아 나는. 다른 점을 다 떠나서 매매점 맞추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예? 매매점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너와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와 내가. 그리고 옛날 이 6교점들은 책에서 보면 옛날 6교점들은 아주 간단하게 써놨는데 현실적으로 점을 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다 동요를 하나만 일어나는 걸 가르쳐. 선생님도 동요 하나만 배웠어요? 하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동전 치면 다 움직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동전으로 쳐야지 현대사회가 이렇게 단순한 줄 아냐 이거야 너네들한테. 이 동요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의 기미가 여기에 임했다 그래요. 신의 기미가. 그러니까 신의 기운이 동요에 다 임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동요가 하나밖에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야. 현대사회는 아주 복잡한 사회예요. 동요가 여섯 개도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저는 가르치는 방법이 동요를 여러 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게 힘들면 동요 하나 일으키는 방법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겸치대 나중에 평생 동요 하나밖에 못 쳐. 그게 숙달되면. 근데 이런 복잡한 걸 점친 사람은 동요 하나 일어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립니다. 아는 거. 내가 잊어버려서 안 가르쳐주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면서 안 가르치는 건 없어요. 내 스타일 자체 그래요. 뭐 선생님들이 따라올 때쯤면 나도 잘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잘할 수 있는데 서로서로 잘 된다면 좋겠죠.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 지금 뭐 서울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찍혀가지고 다 잘렸지만 몇 명 이 배우는 거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점을 배웠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쳐야 돼. 안 치면 다 잊어버려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해놓고 써먹지 않으려면 말을 배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권하노니 만일 공부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해가지고 뭐 어렵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안 쓰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은 일찌감치 배우지 말아요. 나는 이 내가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선생님들 그 뭐 아닌 사람들이 막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 나 억지로 그런 영업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면은 가감이 그냥 탁탁탁 해버리는 게 더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시려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쳐 드리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지신 분만 배우세요. 그거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지 마. 왜 그러냐? 배우고 쓰지 못하니까. 이게 저도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속된 말로 쪽팔림을 당했겠어요, 제가. 네? 사람들, 손님들 앞에서.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막말로, 와, 당신 진짜 사업 안 되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가 임했더라고, 요 놈이. 그래가지고, 세유의 형제가 임했길래, 와, 당신 진짜 돈 없네, 이랬더만, 이놈이 여자가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유.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가 임하면은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여자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 가지고 다 일례로 찍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놈이 의자 박차고 그냥 가버리대. 쪽팔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 감정 많이 하고. 그래 오늘의 이 자리에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있는 거 없는 노하우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감정하고 저도 최소한 이 6교점은 누가 말하기를 뭐 만 번 이상은 쳐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만 번 이상은 친 사람입니다. 이게 압구정동에서 만 명 이상 감정했습니다. 저도 그래 이런 실수를 문장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 책만 읽어주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제가 하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자꾸만 3000% 빠지는 경향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거는 다 알려줄 테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 육교라는 걸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카리큘럼은 언제 됩니까? 예? 그 수업 진행은? 수업 진행은 한 달 정도는 여기에 있는 이 기초 부분을 제가 다 가르칠 거예요. 한 달.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넉 달간은 이 중급 과정이에요. 다 중급 과정. 그래서 18문답을 위주로 가르칠 거예요. 18문답과 청금부. 청금부 아시죠? 청금부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거 다 외웁니다. 또. 근데 왜 외웠느냐? 내가 압구정동에서 있으면서 손님들이 없어서 다 외웠다.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것도 다 외우고, 이 6회에서는요, 요 기초적인 거와 이 청금부라는 거와 18문답만 띄면은 어느 정도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황금책은 선생님들이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제가 이 18문답하고 청금부를 하면서 그, 이 황금책을 다 여기다 삽입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 제 얘기만 그때 잘 들으면 황금책까지 다 한꺼번에 다 띄는 거예요. 청금부는 그 유배원 씨가 쓰는 게 많은데, 18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8문답이라는 것은 18가지 용신처리법을 배우는 거예요. 용신처리법을 써는 게 18문답이에요. 18문답. 최초에 누가 썼어요? 누가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6호 책에 이렇게. 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청금부를 유백원이라고 썼다고, 유백원이 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책이 그렇게. 예. 그놈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청금부는 유백원이가 쓴 게 아니라 유백원이가 갖다 삐껴서 거기다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이거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원장의 뭐예요? 주원장의 책사죠. 그죠? 근데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이 그 많은 책을 다 썼겠어요? 이 사람이 쓴 게 뭐예요? 유백원이 쓴 게? 적천수. 적천수 또? 네? 이 역학이라는 책에서 유백원이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책이 없어요. 알아요? 모든 책이 다 유백원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유백원이 이놈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만 썼겠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 청금부도 유백원이 썼다는데 그게 아니라, 황극책수조수라고 있죠. 황극책수조수, 그 소광절 선생이 쓴 황극책수조수를 보면 그 일부분이 청금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일부분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청금부를 갖다가 뺏겨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 좌우지간 이 사람이 뭐 보니까 김운동갑도 썼고 뭐 다 썼대. 철판신수 뭐 이런 거 다. 유백원이 이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죠? 그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뺏겨서 넣은 거지 어떻게 그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책을 다 쓸 수 있겠어요. 나도 책 두 권 써봤지만
와서 한 6개월 치니까 목이 빠져가지고 결핵성 임파선염 걸리던데. 그 얼마나 힘든데, 책 쓰는 게, 그죠? 근데 선생님 책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6교학인데, 네. 그 40일 만에 완성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40일간 열심히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죠. 처음 제6교를 사람이, 네. 그 40일 만에 완성이 된다. 제가 그 40일 만에 완성하는 6교학은 사실 상당히 고급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6교 좀 조금 배운 사람들이 봐야지 이해할 내용들이에요. 그래 아주 최고급 책이에요. 멘트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머리말부터 쫙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내가 그냥 가르치는 거고 이 6교에서 말문 안 떨어지고 말 막힌 사람들은 제 책 보면은 뻥 뚫리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 안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고 같이 이렇게 배우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30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 이 30가지 정도 되는 거는 차차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 6교 쳐가지고 주식하면 주식 잘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식 함정이 함정 또 잘 벌 거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못 법니다. 알겠죠? 왜 못 벌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 거야. 그릇. 네. 내가 100만원짜리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돈 버는 그릇이 500만원을 투자해서 돈 벌려면 안 벌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제가 500만원을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더니만 500만원을 까먹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돈을 따요. 네? 한 30만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할 그릇이 따로 있고 적게 할 그릇이 따로 있는 거지. 주식해가지고 돈 다 딴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주식해서 돈, 육효해가지고 돈 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따는 거예요, 그거. 팔자, 팔자. 이해가 가세요? 사람이 그런 거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이 점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만능이다 또 생각해가지고 다 그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일단은 점을 쳐가지고 이 점이라는 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점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내가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될 결혼이야. 그래 그런 거 궁합 좋나 나쁘나 점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조건에 있을 때는 항상 점을 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택할 때 누굴 택하면 행복하겠는가 했을 때는 이때는 꼭 점을 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나 점을 치면 되는 거지 답이 나와 있는 거는 쓸데없이 점 칠 필요 없어. 답 나와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됐습니다. 오늘은 2기까지만 하랍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주역의 계상의 의미가 네. 그 육효의 만약에 계상이 길흉에 따라가지고 네. 그게 만약에 별로 예 무슨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주역 효사는 흉에도 이 육효에서는 용신을 봤을 때 좋게 나오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역점을 칠 것인가? 육규점을 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놓고 점을 치라고. 이해가 가요? 주역은 롱캐명제 하는 것이고 육규는 구역사제 하는 것이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육규는 월과 일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 대조해가지고 자부재간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식신상간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부라든가 이 글자를 보면서 대조하면서 좋은가 나쁜가를 보는 게 육교고 이 주역은 그냥 캐명만 가지고 또는 그 효명만 가지고 논하는 게 주역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요. 몇 번 해도 되나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해도 되느냐? 몰랐을 때만. 여기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꾸만 제점 쳐다보면은 정신이 없어. 어느 게 맞는 건지. 예? 그러니까 딱 답이 확실히 나와 있는 거는 한 번 딱 치고서 끝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꾸만 치고 자꾸만 치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점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내가 귀신이라면 선생님께서 다섯 번 점 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게 귀신이에요. 아는 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모르는 것이 근본이고 사람은 저기 귀신은 아는 것이 근본이야. 그래서 인간은 3차원적인 동물이고 귀신은 4차원적인 지운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알 수가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는 게 귀신이란 말이야. 인간은 3차원이니까 그게 안 되지. 근데 그럼 오늘 쳤는데 네. 그 답이 미진했어요. 그럼 또 쳤어요. 한, 아니 자. 오늘 안 치고 그럼 한 얼마쯤 있다 쳐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점을 계속 치다 보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여줘. 파노라마. 이 선생님이 다섯 번 점을 치잖아. 그럼 귀신이 그걸 알아.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보여준다니까. 파노라마로. 그래, 여기가 참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안 좋네. 이런데 안 좋은 기운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 또 다음에 언제 점칠 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돼. 그래, 그런 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 한 번 점치면 믿고 그냥 따라야 돼. 그리고 점사는 첫 번째 점이 무조건 잘 맞아. 그래, 처음이 흉하면 끝까지 흉해. 알겠어요? 처음이 좋으면 끝에도 좋고. 이해가 가시죠? 여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좀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초보자용으로 가르칠 거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배울 때 좀 천천히 따라오셔야 되고, 답답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거기서 한 달간 얘기해도, 그동안 못 들었던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녹아서 나올 거니까 한번 열심히들 배워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